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케이 헤르츠님을 모시고 메리스의 오토비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어떠세요? 그러니까 디자인 보면 한글로 오토비트 적혀 있잖아요. 네. 한국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메리스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계신 분이 한국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사실 미국 분이죠. 그죠, 완전히 미국 분이죠. 이제 피가 한국 피가 섞였을 뿐이긴 하지만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리스의 제품들을 리뷰를 하면 메리스 본사에서 이 리액션, 좋다, 사운드 좋다 이런 리액션들을 클립으로 따서 자기 홈페이지에 올리더라고요. 네. 굉장히 좋아하시고 굉장히 개성이 강한 이펙터고 디자인에서도 이런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제품입니다. 저희가 엔조를 지난 시간에 다뤄봤고 오늘은 오토비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우선 저랑 은총 씨가 오토비트를 처음 만났을 때 지난 멘붕이 왔죠. 그렇죠? 말씀을 드렸지만 멘붕이 왔어요. 그래서 근데 정말 재기발랄하게 은총 씨께서 시연을 스타크래프트 BGM을 깔아놓고 잘 피해갔어요. 저희 나름대로 잘 피해갔고 사실 피해간 선방 거죠, 진짜. 선방을 했습니다. 이제 물론 판매에 도움되게 리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했고 잘 피해가면서 제가 어떤 이 변명을 남겼었냐면 기타 연주자보다 키보디스트나 DJ 아니면은 케이헤르츠님처럼 일렉트로닉 뮤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허심탄회하게 오토비트 사용하시면서 당황하신 것을 말씀을 하셔도 되고 매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똑같았어요. 돌리자마자 딱 듣고 후회. 왜 한다고 했지? 그랬는데 근데 조금씩 이렇게 리듬에 써야 할까? 리듬에 쓸까? 아니면 칩튠 사운드처럼 이렇게 해서 약간 그냥 게임 음악처럼 만들까? 근데 그게 너무 뻔해. 그래서 진짜 이거저거 다 얹어보면서 해봤더니 이게 또 은근히 약간 글리치한 느낌도 있으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있다면 더 연구해보면 뭔가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 기능이 많거나 아니면은 사운드가 독특한 이펙터들 같은 경우는 이제 충분한 연습이 없이는 무대에서 잘 사용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레코딩도 그렇고. 근데 장점이 있다면 남들이 안 쓰는 이런 이펙터들을 썼을 때 자신만의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렇지. 오토비트 사운드적으로 제가 이제 이쪽 장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있었을 때 유니크한 사운드 아니면은 다른 패드라든지 일반적인 기기를 사용했을 때랑 달리 유니크한 사운드를 연출할 수 있는 기기는 분명한가요?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약간 일반적인 스튜터 같은 거 막 많이 보면 이렇게 막 에디팅을 하기 전까지는 좀 되게 뻔하게 리듬이 잘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랜덤 모드도 있지만 그 다른 것들도 이제 돌려보면 좀 뭔가 좀 달라요. 조금 독특해서 처음에는 약간 적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게 잘리는 그게 약간 뻔하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피해가니까 처음에는 당황스럽다가 근데 잘 쓰면은 오히려 좀 특이하게 되니까 그다음에 저렇게 글리치한 사운드 같은 거 만들 때도 느낌이 좀 까끌까끌한 게 나쁘지 않아요. 저도 좋아요. 좀 질문 하나 드릴게. 그럼 이 실시간 플레이를 했을 때 어쨌든 이게 노브를 돌려서 컨트롤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연습만 하면은 이게 이제 돌려서 컨트롤이 좀 가능한 어느 정도의 선인지 아니면은 그것보다는 좀 확실히 좀 더 컨트롤하기는 좀 어려워서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는 어느 정도 선이 어디까지의 영역인지 해보셨을 때 일단 약간 저것의 특성을 좀 파악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곡을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러니까 악기 소스를 고를 때도 그러니까 아 이런 거를 약간 좀 살리려면 이런 거를 써보는 게 좋겠다라고 쓰는 것이 일단 뭐 최초인 거고 두 번째는 좀 그런 기능 같은 거 없나? 이렇게 노브가 저렇게 있잖아요. 네. 딱딱딱딱. 만약에 5 스텝 있으면 네. 걸리게 한 네. 아~ 좀 걸리게 해 줬으면 좀 낫지 않을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 여쭤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노브를 돌렸을 때 좀 컨트롤이 그래도 그쵸, 그쵸. 좀 가능한 것인가? 아니면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느낌들 얻어 걸려서 계속 그 느낌 얻어 걸리는 느낌으로 가야 되는 건가? 그런 게 좀 궁금했어서. 네, 그렇네요. 제가 너무 문외한 얘기 때문에 질문을 하나를 더 얹자면 예를 들면 사용하시는 패드 같은 데도 노브들이 많이 달려 있잖아요. 네. 이 노브들도 굉장히 이렇게 민감하게 딱 어느 위치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이거 같은 경우는 컨트롤러예요. 네. 그래서 에블튼 라이브 안에서 저 같은 네. 경우는 사실 무대에서 하면 이러고 있으면 네. 사람이 쑤산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확 이렇게 돌리고 말해야 되는데 그럴 때 설정하는 게 있어요. 아~ 매크로에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가라? 네, 맥시멈. 아~ 그 미리 다 설정을 해두고 확 돌려도 넘지 않도록. 그렇지,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 메리스에서 한번 넣으면은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좀 이렇게 당황스러운 질문일 수는 있겠지만 오토비트와 엔조 중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게 되면 어떤 게 좀 더 많이 사용할 것 같다? 이게 색깔이 완전히 달라서. 너무 달라서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오토비트가 조금 까끌까끌하니 조금 강한 소리도 만들 수 있고 워낙 독특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 오토비트를 선택한 거가 뭐 취향도 있겠지만은 장르적 특성을 탄다고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완전히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장르가 센 거, 덥스텝 이런 거. 덥스텝에 괜찮을 것 같고요. 글리치합. 글리치합이나 아니면은 진짜 칩튠으로 만들어지는 요즘 약간 로우파이한 그런 센스웨이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 때는 완전 뭐 적격. 만약에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있다. 레코딩이라든지 무대에서 실제로 사용을 하시겠어요? 저 레코딩에서 진짜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소스 따놓을 것 같아요. 따는 거. 그렇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기타로 리뷰를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요거는 뭐 물론 이제 스테이지나든지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때 사용해도 좋겠지만 샘플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소스로 사용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역시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토비트 이럴 때 사용하면 딱 좋다. 추천을 해주신다면 그 전에 이렇게 사운드 메이킹 과정에서 네. 사운드 디자인할 때 나만의 뭔가의 그런 사운드 만들고 싶다 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고 무대에서도 약간 저 스튜터 같은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필링 같은 거 넣을 때 한번 또 이렇게 빡 꺾어주는 맛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이제 K헤르츠님의 오토비트를 이용한 시연을 들어보실 텐데요. 사운드를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이 확실히 다르네요. 엔조의 매력과 오토빗의 매력이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동일한 거는 노브 개수랑 디자인, 케이스 디자인 정도가 동일한 거고 완전히 다른 악기다라고 평가를 해도 될 것 같은데 매력 있네요. 오토비트 매력 있습니다. 이 케이어르츠님이 이제 시연을 보고 나니까 저희의 시연을 유튜브상 확재를 해야 되니까 이게 올라오면 이 편이 올라오면 분명히 오토비트 기타로 리뷰한 것도 영상을 다시 보실 거라 말이에요. 보시면은 쟤네는 도대체 뭘 한 건가 생각을 그렇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번에 이 시간을 내주셔서 방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오토비트라는 그리고 엔조라는 이 페달이 단순히 이 기타 저희가 이제 플러 타입으로 해서 보통 이제 기타 이펙터라고 분류를 해놨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타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음악에도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메리스의 오토비트와 엔조를 다 다뤄보셨는데 뭐 이렇게 소감이랄까요?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은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시청자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시험당하는 기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쁘지 않았던 게 사실 그러니까 되게 편한 그런 늘 사용하고 이런 음악 상태에서는 약간 비슷하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 정말 새로운 애를 만나보니까 이거에 맞게 내가 어떻게 또 음악을 해서 끌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시간 동안 많은 소스들도 찾아보고 또 많은 장르들을 이렇게 또 들어보면서 어울릴까 어떨까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 음악을 하면서도 이런 그런 뭐랄까 이런 거를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랑 은총 씨가 늘 하는 얘기가 이펙터들이 뮤지션에게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렇죠. 굉장히 좋은 이펙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케이르츠님 역시 뭐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하셨지만 새로운 장비가 옴으로써 단순하게 이 장비를 기존의 음악에 녹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이거는 이런 식으로 또 해보면 좋겠는데 재밌겠는데 다른 장르에도 접목해보면 좋겠는데 라는 어떻게 보면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넓혀주는 계기가 된 거라는 거는 정말 극찬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멋진 얘기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은 끝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감사하죠. 저희가 감사하죠. 저 난해한 애들이랑 하지만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애들이랑 너무 즐거웠고 뭐 즐거운 음악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2시간 동안 메리스의 오토빗과 엔조를 케이르츠님과 같이 리뷰를 해봤는데요. 다음번에도 또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이펙터라도 이제 얼굴을 텄으니까 종종 저희가 모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드림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